한동훈, 야, 이 동네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군요? 네,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. 되게 잘하고 있다. 그, 제가 어저께 MBC 100분 토론 갔을 때 그, 3차 패널 조사 보니까, 몹시 잘하고 있다가 거의 20%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저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? 몹시 잘하고 있다가,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? 저는 흐뭇한, 마음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. 까짓거 좀 꼴보기 싫으면 어때? 꼴보기 싫은데 마음에 드는 거 있지.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. 그런. 한국에서 야구 봤다. 근데 코로나 때라 거짓말이다. 그러면 착각했다 그러면 되겠는데 내가 이제 차직 구장이라고 했냐, 차직이라고 했지.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. 입수가 온 건 아닐까. 유격수가 멀쩡히 연습할 때는 그 공을 잘 잡아서 일루로 송구를 잘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. 골프 선수가 연습할 때 퍼팅이 엄청 잘 들어가는, 정말 승부처에서 퍼팅을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한동훈 씨는 밀실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. 그 20년 넘게 칼을 들고 밀실에서 무장 해제된 상대 사람만 상대하던 검사였어요. 그것도 특수부. 그리고 기자들도 자기가 다 골라서 만날 수 있었고 정보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. 이 사람 정치 무대라는 광장으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. 과거에 쓴 초식들이 잘 안 먹혀 지금. 얼마나 힘들겠어. 집권당의 그 당대표로 갑자기 임명이 돼가지고 너무 이해심이 이렇게 많아. 이 종북 주사파와 공산 전체주의의 추종자들과 나라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좌파 언론과 이런 좌파 유튜버들이 설정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애국심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출중한 검사들을 공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서 내가 엄청나게 큰 짐을 떠맡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. 그래서 입수가 온 거야. 갑자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간 거야. 건물이 입에 좀 바닷물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먹어야지. 그리고 캐캐 해야지. 그렇지. 캐캐 안 할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. 예, 기도가 막히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 참 잘하고 있다. 저녁마다 송정 산책했다 이런 거. 네. 그만하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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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. 이 사람은 이제 능력치를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. 네. 이재명 대표가 그 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합의해 줄 수 없다.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없거든? 이미 그 법은 만들어져 있어. 총선을 이끌고 있는데 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. 초보잖아요. 완전 초보죠. 초보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. 아니 면허증도 없는데 지금 운전하라고 지금 운전석에 밀어넣은 거잖아요. 아직 그 길거리에 이 이정표를 잘 읽을 줄 몰라요. 겨우겨우 이렇게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고 요거까지는 익혔는데 근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을 처음부터 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길을 못 찾아. 이제 초보 운전자가 이정표를 잘 못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.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금. 그러면 아 초보여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. 그거를 가지고 아침마다 뉴스 공장에서 그건 너무 심하다고 봐 나는. 아 참 진짜 나도 내가 심하다고 봐. 생닭 있잖아, 생닭. 이해 못할 퍼포먼스인데, 이거 있잖아. 요거는 나도 해석이 안 돼. 다른 웬만한 거는, 아, 이래서 이랬겠구나. 뭐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든가, 송정바닷길을 매일 걸었다든가. 부산 사람들한테 잘 보고 싶었던 그렇지. 거죠. 응. 원래 정치인들은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빈말을 많이 해요. 아, 저는 송정바닷길을 좋아합니다라든가. 사직구장에서 야구 보는 것을 늘 꿈꿉니다라든가. 요 정도 했으면 아주 적절하죠. 비서 생각은. 그, 어제 저 사진 보고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, 저건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저도 서민입니다. 이런 것 같은데. 어떤 서민도 생각을 흔들진 않거든요. 그래, 정수 이제 이런 얘기 하자고 나 불렀어? 청소는 보면 사명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구독해!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
날 많이 기대했습니다.